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제가요, 3D 운전교실 안에 기차를 넣어봤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차는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기차가 안 움직이고 가지 않고 있고요. 기차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디 갔지? 기차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기차를 테스트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완료된 게 아닙니다. 저기 기차 보이시나요? 한번 저 앞에까지 가볼게요. 예, 여기 기찻길을 만들어놔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기차가 다닐 거예요. 지깅지깅 칙칙칙 칙칙폭포하면서 기차가 다닐 거예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기차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기찻길하고 기차가 서 있습니다. 한번 자, 기차한테 한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기찻길에 빠졌어요.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지 기차를 볼 수 있어. 이게 도시에 기차도 다녀야 되고요. 또 기찻길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차가 지나가는 그런 길도 만들 생각이에요. 자, 지금은 기차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들 때는 나중에는 못 뚫고 지나가게 할 건데 지금은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차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해. 기차 의자들 보이시죠? 기차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지금 이걸 터치로 이렇게 카메라 시점을 바꿔서 기차 안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차 지붕, 기차 안, 저기 화장실도 보인다. 저거 화장실 문인데.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오호호. 여기 짐칸도 있네, 위에. 비행기처럼. 아, 여기 앉아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기차 타고. 예, 지금 이렇게 기차 소관을 들여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3D 운전 교실에는 오류를 가져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차 안을 걸어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인다, 저기. 기차에 이제 조종석, 운전석이라고 그러죠. 누구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여기가 바로 기차 조종석입니다. 기차 조종석이고요. 아, 이렇게 기차를 한번 봤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지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3D 운전교실 도시에 기찻길하고 기차를 만들 계획이고요. 요번 버전에는 아마 이렇게 세워놓을 거예요. 그 다음 버전에는 이제 기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막 지나다닐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예, 진짜 도시에 기찻길이 있는 것처럼 만들 생각이고요. 기차 바퀴 보세요. 진짜 바퀴 같죠? 멋있다. 기차 바퀴가 참 잘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오, 기차 바퀴 속으로 지나간다.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와, 사람 날려. 기차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자, 기찻길 쪽 한번 쭉 가볼까요? 뭐가 있나? 아직 많이 만들지 못해가지고, 예, 기찻길에 지금 막 기둥도 있고 그래요. 아직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기찻길에 빠지면 올라오기가 힘드네. 기차길 살려줘. 기차가 오고 있단 말이야. 자, 기차길에 빠졌을 때는 기차가 오기 전에 빨리 빨리 기차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차한테 치여요.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형아, 기차길. 어떻게 빠져나가지? 기차가 오려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쪽으로 안 올라가죠.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아, 안 올라가죠. 기차가 오고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어, 겨우 피했습니다. 다행히 기차가 안 가는 기차라서 다행이죠. 오, 이 KTX처럼 생겼어.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이거 아니고 이거 그냥 누워가고 있다. 이렇게. 어? 안에서 어떻게 가고 있지? 안에서 들어왔어. 오, 이상하다. 어, 기차. 기차 타고 가고 싶지? 응. KTX 타고 가고 싶지 너네? 지금 가고 있어 아빠가.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싶어? 공원. 공원. 기차 타고 공원 가고 싶어? 난 대전. 대전 가고 싶어? 아빠 언제 거기 도착해? 자, 아이고 참, 이렇게 이것으로써 우리 기차 한번 둘러보는 것을 맞춰보려고 하고요.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지금 밥 먹으러 갔는지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한번 운전해보고 싶네. 어떻게 운전할 수 없을까? 저거를 한번 터치가 되면은, 이거 이 저 조종대가 터치가 되면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터치가 안 돼. 그러면은 자동차가 갑니다. 자동차가 갑니다. 이렇게. 오. 아무튼 제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기찻길하고 기차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다운 면모가 이제 보여야죠. 나중에는 공원도 만들고. 터물이다 여기. 공원도 만들고. 여기 터물이다. 아, 맞아. 그 오류다. 오류야, 오류.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산도 만들고 시골길도 만들고 그러려고요. 오, 선물이 어디 있었어? 저기 뒤에. 뒤에? 저 오류다. 아, 선물 다른 데다 숨겨야 되겠다. 선물이 원래 저쪽에 등대 있었는데 기찻길 만들면서 등대를 제가 다 지웠거든요. 근데 모르고 선물 등대 뒤에 숨겨져 있는 선물이 뭐지? 라이칸이었던가? 그게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어디 보자. 기찻길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오, 벗어났다 벗어났다. 어,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저게 원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이거 오류다. 제가 원래 등대 뒤에다가 저거 라이칸 선물 숨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기찻길 만들면서 등대를 없애버렸는데 모르고 저 선물을 제가 안 치웠어요. 아, 어떡하지. 저거 이제 먹을 수가 없네. 아무래도 요거는 제가 다른 곳에다가 다시 숨기고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스터 끼고 가. 여기는? 부스터 끼고. 부스터? 더 빨리. 아무리 가도 먹을 수가 없어요. 높이 있어서 하늘로. 다음번에는 기찻길로 다 제가. 다음에는 어디다 숨겨놔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찻길로 다 제가. 기찻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등대가 없어져가지고 기찻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업데이트 할 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막히지 마세요, 아저씨. 예,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속에 빠지고 싶다고. 빠지고 싶다고? 바다 끝에? 어. 왜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빠이빠이. 와. 껐습니다. 빵 누르는데. 안 되겠다.